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직분은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청지기가 발표돼서 그 직분별 명단을 기록한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4년도의 특징이 뭐냐? 대교구 활성화를 위해서 대교구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대교구별로 대교구장 목사님이 계시고 대교구 위원장 장로님들이 배치가 되어서 각 대교구를 그렇게 위해서 헌신하도록, 특별히 새가족들이 그 대교구 와서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그리고 골육전도팀 신설입니다. 골육전도 우리 담당 오목사님이 저에게 오늘 보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4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온 가족이 7남매가 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돌아가시기 2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집사가 되어서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마음속에 골육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깨달아서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충성!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이 직부의 골육,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 부모가 지옥 갔다. 여러분, 지옥에서 보여요, 천국이. 천국에서 지옥 안 보여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부자가 또 보니까 천국에 자기 집 앞에 얻어먹던 거지가 지금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죽겠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불타는 이 몸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저 우리 집 얻어먹던 저 나사로 좀 보내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찍게 해주세요. 천국에서 지옥 안 보여요. 천국, 지옥 보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 그 부모들이, 그 형제들이 불타는 고통 당하는 걸 보면 아니지, 안 보여요. 그건 지옥에서는 보여. 비옷이. 큰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가 쫙 서 있는데 그 쓰러져 가는 음막에 사는 사람이 아침에 눈만 뜨면 아파트 볼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샹샹 안 하겠어요? 신세 한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 골육전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 당대에 믿었던 분들은 많을 거예요. 여러분 눈 제껴놓고 아예 막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나 천국 가자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엄청 있을 거예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골육전도 다 조사합니다. 이제 안 믿는 분들 전부 다 연락해서 다 찾아가도록. 다 찾아가. 우리 오목사님 그래.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내가 생명 전하겠습니다. 자세가 탁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팔뚝강상 어디 간지, 막 해외에 있으면 해외까지 전부 연락 다 해서 우리 교단은 다 있잖아요. 전 세계. 다른 교단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권력전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아모스 9장 12절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 5대양인 6대주 그야말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237개 장로로 담당 장로 세우고 전 중직자 전 이 성도 전 그야말로 이 청년들 렘넌트들까지 전부 다 스스로 성령 인도받고 뽑았어. 품고 기도하는 이런 문이 확 그렇게 열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도 준비되는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올해 받은 청지기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왔는가? 이번 한 주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주실 주께서 주실 새로운 직분들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묵상을 깊이 하면서 결단하는 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에 정직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에 미리 발표를 한 이유가 뭐냐? 원리스 타임을 가져라. 당신이 맡은 구역, 교구, 모든 기관, 부서, 모든 직분 맡은 자들이 그 맡은 직분을 그 장들과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서 새해를 출발하도록 원리스 타임을 가집니다. 한 달 동안 새로운 직분에 대한 준비, 영적 준비, 또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모든 지혜를 모아가지고 새롭게 만나는 동역자들하고 함께 원리스를 그렇게 이루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원리스. 가정도, 국가도, 민족도, 세계도 원리스. 이거 안 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지구촌이. 뉴스가 난리잖아요. 원리스 안 됐다는 증거지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리스예요. 원리스. 원리스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영적 출발점이에요. 아무리 부흥시키자, 뭐, 237 나라, 뭐, 세계 보고 막 떠들어봤자, 원리스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 출발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리스를 깨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원리스를 깨가지고, 이 원리스를 깨야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막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흔들린 자, 갈등하는 자, 믿음 약한 자, 그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리스 깨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원리스가 안 되도록. 원리스 되면 엄청난 파워가 나거든요. 여러분, 남북이 원리스 되면 세계 G2가 된답니다. G2가 돼.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남북이 합해버리면 그냥 이 남쪽에 이 많은 인프라, 이 엄청 기술과 북쪽에 노동력 합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세계의 IQ가 세 자리 숫자 유일해요.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만 세 자리 숫자 IQ가. 머리가 엄청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냥 영향 입히고,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지금 한국, 이거 뭐 한류품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엄청 힘주지. 대통령이 막, 버밍엄 들어가가지고, 국왕이 막 모시고 그냥, 이야, 나라가 이 위치가 그 정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입힌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 이 사단은 어쩐지 이 원리스를 깨려고 한다. 당회를 깨려고 하고, 제직회를 깨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기관을 부숴, 그냥 막 이간 씨가 갈등하게 만들어버리고,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 못되게 무조건, 못 믿게. 그래, 사단은 온갖 장난을 다 칩니다. 이 없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 지켜라. 우리 대적마귀에 집중 공격이 있다. 여기에 속지 마라. 어떻게 하면 안 속아요? 어떻게 하면 안 속느냐고요? 복음의 눈을 가지면 됩니다. 눈이 문제예요. 눈이. 이 복음의 눈. 이 복음의 눈. 서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이 먹게, 이 먹게, 애원할 수 없게. 복음의 눈으로. 일곱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 틀려. 전부 가짜야. 전부 엉터리야. 전부 위선이야. 전부 율법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너 죽고 나 죽갑니다. 그 율법이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복음은 너 살고 나도 살고. 이게 복음의 눈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 편견, 이 고정관념 이 벗어나야 돼요. 어제 가지고 있던 거 다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고정관념, 저 사람 저렇다더라.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대. 어째, 누가 이런 말 했대. 카드나 통신이요. 다 카드라. 사실도 아닌데. 이런 말, 저런 말 주스 들어가지고.
그 내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런 저런 그런 소리 이 잡히면 안 돼요. 사단은 그렇게 장난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사단이 따가 입에 넣어줬습니까? 직접 따먹었다고 하와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이용한다, 사람을. 이런저런 소리.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팩트도 아닌데, 대화도 한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 그렇다대. 이래가지고, 완전 그 잘못된 선입견 가지고 그 사람 쳐다보니까 하나 되겠어요? 이미 사단 장난 다 쳐놨는데, 작업 다 해놨는데, 누군가에게 들은 소리 하나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원리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총원 원장을 두 번 보낸 스님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뭐 줘요? 무궁화 훈장을 줍니다. 자살한 사람인데. 한기총 총회장을 몇 번 했다고 상 줍니까? 자살 안 했는데. 훈장 줍니까? 교회가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겁니다. 다 찢어져가지고. 너희들 별 볼 일 없어, 너희들은. 불교는 아니야. 이 사람 자살했지만 영향력 있어. 대통령이 가가지고. 사단은 장난이에요. 불교를 왜 건드리고 천주교를 왜 건드립니까? 말 잘 듣는데. 기독교만 그냥 사단의 집중 공격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 다 박살 나가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수준.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를. 33장, 6장, 11장. 이 관점에서 사람을 딱 바라볼 때 적용을 해버리면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잡혀있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오늘도 새 날을 하게 해주세요. 그럼 새롭게 살아야지. 왜 어제 잡힌 거 가지고, 어제 거가 잘했든 못했든 어제 거 가지고 잡혀가 오늘 이끌어 옵니까, 계속? 잘한 거 가지고 이끌어 오면 교만이 생깁니다. 못한 걸 이끌어 오면 사단에 속은 겁니다. 완전 미래 없어요. 같이 봅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요, 여러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삼오직. 삼오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삼오직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여기에 영적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리스도. 이거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충만 누리고, 아멘?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늘 이거 세 개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서론에 속지 않습니다. 다 서론이에요. 눈에 보니까 다 서론이라고. 사람 말 다 서론이라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기억도 안 하면서 누가 한마디 한 거는 영원히 기억해. 최소한도 며칠은 기억해. 성경 말씀, 설교 듣고는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는데 누가 한 말은 영원히 기억한다니까. 최소한 한 주간은 기억해. 설교 기억합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가라지를 확 뿌려버려요. 상처 확 줘버려요. 본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청지기 직분, 이 감당하는 것, 이게 본론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이게 이것만 남아, 이것만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만 남아요. 나머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 인생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는 매년 새롭게 정직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직분이 바로
그 해에 받을 축복의 통로예요. 그 해에 받을 축복의 통로라니까, 직분이. 뭐, 내 이름 내세우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힘이, 이거 다 가짜예요. 이 사꾼들이에요, 이거 다. 이게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이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희한하게 새 힘 주신다고. 직분. 그래서요, 죽기 살기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면 이상해요. 하나님 다 공급해 주세요. 그걸 주신다니까요.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구나. 안 그러면 이 주신 사명은 우리가 뭔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공급해 준 힘으로 하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금방 질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힘으로 하니까 그 공급하신 힘의 출발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쉬워.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막 뭐든지 간에 막 뭐든지 다 쉽게 다 형통하게 다 진행돼.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바로 이 강단 말씀 영적 흐름을 24 타는 것에서부터 직분 감당이 수월해집니다. 직분 감당이. 아이고 저는 힘들어서요. 은혜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의를 못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직분 주신 대로 다 주십시오. 내가 터금 당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저같이 직분 많은 목사 없어요. 현재로. 저는 전부 현직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세요. 뭐 그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내가 그랬어요. 요번에 총장, 달라스 옮겼으니까, 학위 받, 박사,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으면 주라. 너무 못해요. 뭐, 이거 10 넘게 할 거 뭐 있냐? 주라. 안 된대. 샤차네. 주께서 강권적으로 또 주시면 또 해야지, 못 잡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아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힘들지, 짜증나지, 부담스럽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를 보면요. 다시 말해서, 선한 청지기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방향 맞춘 성경적 청지기의 삶. 특별히 청지기로서 하나님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할 영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 새가족들은 뭐 전도하는 분이 있지만은 다 전도한 분이 있어요. 교회 오게 만드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그것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하셔서. 나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 나를 원하셔서. 예수님의 주권적 부르심입니다. 강권적 부르심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고 나나 교회 안 갈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도록 강권적으로 불러 안찬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고백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날마다 흘러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말씀 통해 예언계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롭게 성경의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
재직이 보니까 5,100 몇이면 5,100 몇이면 이 재직들 모든 직분자들 예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감사하시면서 그 부르신 이유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근원적 부르심입니다. 13절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면서 분명히 부어져야 할 것이 뭐냐? 영적 의식이에요. 영적 의식.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힘들면 그만둬버려요. 자기하고 계산 안 맞으면 그만둬버려요.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 내가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 특별히 우리 이런 부르심의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왜 불렀습니까? 구원하려고. 구원. 구원은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죠. 신앙생활의 출발점인데, 무엇보다 놓지 마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구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이걸 고백하죠.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여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장세전에 여러분은 늦게 나이 들어가 믿었지만 사실은 장세전에 택게 됐어요. 우리가 태중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대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구원이 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공짜예요. 공짜. 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고 택함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라도 안 믿고 믿으라 해도 안 믿어져요.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 노력으로 결단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 해오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다.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기를 여신 것이 뭐요? 화해하자. 화해하기 위해서 원수된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게 보내서 가지고 인간의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죄를 보고 꼴을 못 봐요. 그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주시고 죄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속죄.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이 다시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자, 이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뭐 교회 와서 불평을 합니까? 감사. 그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하지요,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까? 우리 오늘 죽어도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감사하잖아요. 아멘. 불 타다가 지옥 간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기독교의 총회장 지난번에 자살하던 소리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살하고 총정을 두 번에 한 분이 자살하지만 기독교의 여러분 목사가 자살하던 소리 들어봤냐고요? 자살하면 지옥이에요. 아시겠어요?
죽고 싶으면 있어도 죽으면 안 돼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된 자, 특별히 오늘 정죄 20번 맡은 분들은요, 24,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캐스팅 직접 했는데, 너무 감격하는. 직분 감당하는 이 힘의 출발점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날 놓치면 안 돼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일수록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무당하다가 돌아온 분은 막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꽤 오랫동안 다니던 또 그 모태 신앙들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 아들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는 영생 주신 걸 감격하는 순간, 아멘. 감격, 영생의 감격, 구원의 감격,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사실 직분도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게 무슨 돈이 됩니까? 다 돈을 내놔야 돼. 헌신해. 시간 내놔야 돼. 전부 다 헌신이야. 어떻게 이 강박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세상에서 이거 감당하겠어요? 또 내 가슴 속에 생동감이 없는데 이 감격, 은혜 받은 감격, 구원받은 감격, 이 부르심의 감격, 이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입히겠어요? 복음의 영향력, 영적 영향력 못 입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 상황이 어찌 됐든지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사실 얼마나 주의를 하면서 고난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스펙이 어마어마하지요. 박사가 몇 개지요. 집안 또 가브리엘 문화에 어마어마한 집안이지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인가 할 정도로 엄청난 집안이지요. 학벌 좋지, 가문 좋지, 뭐 세상적으로 전혀 아쉬운 게 없는 분이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고난 3일 만에, 예수 믿고 3일 만부터 핍박이 시작돼. 막 도망다녀야 돼. 순교 당할 때까지 도망다녀야 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죽을 만큼 맞아가 쓰레기통에 던져지기도 하고, 배 위험, 바다의 동족의 위험, 추위와 배고픔, 엄청난 핍박을 받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뻐하시 바랍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절대 기뻐. 이유 없어. 아, 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분이 왜 나를 이런 말을 할까? 왜 나를 오해할까? 힘 빠지네. 힘 빠지지요. 안 알아주니까. 도리어 막 이상한 말 하니까 얼마나 힘 빠져요. 힘 빼는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남 힘 빼기 작전. 다 초월했어요. 모델이 있잖아요. 바울이. 뭐 다 초월했어요. 제가 이 목회 개척하면서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해. 온갖 소리 다 해요. 어마한 말 다 해요. 다 들려요. 다 들려. 다 또 알려줍니다. 또. 저 사람 저 말 했다고. 누가 이 말 또 알려줘요. 또 심부름하는 또 사람들 가끔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합니까? 얼마나 열받칩니까? 단칼에 그냥. 주여. 이게 뭐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주의 일인데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제가 보기보다 성기 급한 사람이지만 엄청 잘 잠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시간표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는 사단을 미워하지. 사람은 좀 미워할 줄 몰라요. 저 그 손에 사람이 무슨 합니까? 없어요. 기도 안 되는데. 저 인간이
기도 안 되지. 가서 화해하고 와. 나 너 기도 안 받아. 그러신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여. 아, 사단이 저 인간을 또 데리고 장난치구나. 이러지요. 그럼 내가 손해볼 게 없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러면요, 답이 다 나와버려.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너 죽었어. 이러면 나도 잡히고, 너도 잡히고. 다 망해요, 다 망해. 다 잡혀. 그래서 늘 여러분 영적 해석하지 마라고. 영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막 온갖 바울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바울이 감옥 갔을 때 잘 됐다. 야, 이때 우리가 뭔가 보이자 막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이 알려줍니다. 그마 그러나 저러나 그리스도와 증거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구 하든지 간에 어? 보험만 증거됐다면 그건 나는 기뻐하겠다. 절대 기쁨. 그 이 내용들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고스란히 다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강의를 마치고 제가 발간한 책도 뭐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이요, 이 청지기들 다시 빌립보서를 여러 강의한 걸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전도의 모임 온다, 그다음에 뭐 기관 모임 온다, 무슨 뭐 장로의 모임 온다, 무슨 뭐 위원장 모임 온다 할 때는 어떻게 와야 돼요? 이러고 와야 돼. 할렐루야. 이러고 와야지. 그리고 인상 쓰고 다니면요, 싹 다 흑암 만들어 본다니까. 그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관 가더라도 벌써 특별히 전문교회 같은데 막 장애인들 있잖아. 이런 막 엄청 지금 뭐 저 중독 오늘 뭐 9주년이라도 중독 또 뭐 저 탈북 뭐 이런 막 상처투성이지요. 그냥 새 가족들 저 오늘 내가 이렇게 오후 2시에 만날 텐데요. 새 가족 50% 보고 있습니다. 50%가 우울증, 불면증, 뭐 이 힘든 병들, 알코올 중독, 막 부태해가지고 거의 50% 이상이다. 못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 앞에 다른 말해가 되겠어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지. 오직 영적인 말만 해야지. 어?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 치유하지.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한다. 아, 조금 이상한지. 아, 치유해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저기 왜 저래? 그러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익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묵상을 여러분 쭉쭉 직분자들은 다시 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 결과, 원리스가 안 됩니다. 원리스가 안 돼요. 무언리서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감사 의식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감사, 이게 충만해요. 충만. 복음의 눈으로 다 그리 봐야 돼요. 그래야 성령도 받고,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발생이 되었다. 내 생각보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오해하게 돼요. 상대 이 사역하는 데서 힘들어집니다. 어디 가면 되느냐? 그럴 수 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다시 해봅시다. 그럴 수 있다. 이걸 꽉 잡으세요. 이거 집분 새로 지금 맡은 분들은요, 무슨 말을 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성님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막 그럴 수 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 행편에서는 그럴 수 있다. 왜냐, 우리는 서로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이에요. 누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척 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완벽한 척 하는 사람. 그러면서 남 비방하는 사람. 야, 이 사람은 진짜 완벽하게 사단인도 봤네. 뭐가 완벽합니까? 그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사세요, 그냥. 편안하게. 아멘. 뭐 있는 척, 안 한 척, 믿음 좋은 척, 척 하지 마세요. 그 얼마 안 갑니다. 피곤합니다, 그래 살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인간은 공사 중인데 뭐 좀 부족하면 어때? 좀 실수하면 어때? 좀 모자라면 어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야 속질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 계세요. 미운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뒤통수도 보기 싫어. 은혜가 안 돼. 뭐 치유가 보통 치유가 될 문제 아니에요. 당장 찾아갔을 때 내 당신 사실 미워했는데 그 사람 몰라. 근데 내가 미워했다 사실은. 근데 오늘 난 화해하자. 그 사람 몰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버려야 허감이 물러가. 아멘. 그래서 본질을 복음의 본질 깨닫고 원리스 깨는 짓을 못하게 하세요.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청지기 삶 속에 근원적 부르심, 근원적 부르심에 대한 절대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원리스 이루는 언약 공동체 만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누구를 불렀다 이것은요 부름의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 왜 불렀어요? 불렀어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 마가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각종 이적과 치유의 역사를 그렇게 쫙 그렇게 행하게 되니까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인산인해입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엄청나게 예수님 끌려다녔어요. 예수님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본문 앞에 보세요. 본문 앞에 읽어보면요.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7절부터 이 12절 읽어보면요. 막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중병 자 치유하고 중환자들을 막 치유를 하잖아요. 그 치유를 하니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이후에 이어가지고 열두 제자를 세웁니다. 여기에는 마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무리와 제자 구분입니다. 막 밀려오는 사람들 다 무리들인데 이 중에 제자를 부르셨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이 신앙의 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리 신앙과 제자 신앙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 신앙과 제자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 하나님 내게 직분 주셨다 소명, 이 의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무리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무리 함부로 말하면서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리신앙. 오직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적 도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주시는 강단의 흐름을 타면서 영적 성장 계속 비상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상합니다. 직분을 맡아서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면은 뭐 그렇게 이제 직분이 없어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없지요. 없으나 내게 준 직분,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지 뭐 주차장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아직도 그냥 저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뭘 하도 해야지. 아멘. 해야지요. 전도 현장 나가서 복음 전가든지 시간 맞춰가지고 공원에 가든지 캠프 팀들하고 같이 가서 전도를 하든지 무속팀 따라가서 현장에 가서 영적 구휴이라도 하든지 움직여 나가야 돼. 영적 무모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 직분한 사람은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시간 지나면 따따 그렇게 새로운 사람 올라오면 또 새롭게 하고 교회가 자꾸 새롭게 해야 되니까 교회가 젊어져야 돼요. 자꾸 새롭게 팍팍팍 올라와서 새로운 분위기 확 가야 되는데 그럼 내게 직분이 뭐냐? 직분만 직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사도 모자라고 뭐 다 찬양대 모자라잖아요. 자리 다 비어 있잖아요. 아멘. 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내가 응답받을 축복받을 통로를 만들어놔야지. 아멘.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변명하면 안 돼요. 이런 변명 저는 할 거 없습니다.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무조건 선교사예요. 아멘. 본관 여러분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요 선교사라니까요. 복음 없는 그 현장은 완전히 선교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비상해야 돼. 비상. 성장 계속 쓰임 받아야 돼. 아이 근데 이 말은 그만 죽으라. 그러면 그날로 갑니다. 나는 아무 내가 살 의미도 없고 지금도 끝났고 나는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사명 끝났으니까 생증명이잖아요. 자명 없으면 가야지. 속된 말 좀 할까요? 안 죽고 싶거든 직분 받으세요. 목사도요 은퇴하고 나면 일반 교회들은요 교회 목사들은 은퇴하고 나면요 갈 데가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잘 했으면 원로 목사로 앉아 계시고 안 그러면 거의 다 갈 데가 없어요. 눈치가 보니까 갈 데 없어요. 은퇴 목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성경적입니까? 그게 무슨 성경적이냐 목사가 말이야. 은퇴를 때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해야지. 아멘. 아,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지. 병원을 가든지 양론을 가든지 과원을 가든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앉아 놀고 있냐고. 같이 멀리 앉아가지고. 한국의 세계에 다 그렇습니다. 미국 그렇습니다. 미국 목사 은퇴했다. 방명 54km 벗어나야 돼. 법입니다. 법. 그 교회 영향 입히지 마라. 나오지도 말고 이게 미국 교회예요. 이 말이 되는 성경적으로 말이 됩니까? 평생 복음을 전해 살아 죽을 때에 복음 전해야지 끝났다고 집에 앉아가지고 양론에 앉아 그 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적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정기 직분을 맡은 분들은 무리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무리 신앙 확실한 제사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과 구분시켜 따로 제사를 불리셨는지 그 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막연하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 뭐 이건 뭐요? 훈련이죠. 훈련. 함께 있겠다 이 말이 예수님이 데리고 막 고스톱 칠 겁니까? 예수님은 왜 함께 있게 함께 있겠다는 목적이 뭐예요? 요 놈들에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훈련의 의미가 있죠. 훈련. 함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우리와 생활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천국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화가가 그린 그 얼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 뭐냐? 말씀과 기도 두 개요. 말씀과 기도.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영적인 삶의 매뉴얼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다 넘어서 온전한 말씀과 방향을 맞추는 그것이 말씀과 기도 24예요. 이게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 예배자 먼저 예배자가 돼.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자 그 다음에 사역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고 나서 사역해라. 예배 시간에 잡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온갖 언어할 거 온갖 걱정 할 거 다
작성 예배 시간 메시지 못하고 그 일을 합니까? 뻥이에요 그거다.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바쁘다고 매달려가고 막 바쁘게 예배 놓쳤다 뻥이에요. 그 막작은 일이 예배 성공하시 바랍니다. 예배 성공 못하면 다 잘못되게 되십니다. 잘못되게 되십니다. 예배와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정직이는 강단 놓치면 안 돼요. 최소한도 여러분 주일 금요일을 놓치면 안 돼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요일은 일을 하다 보면 좀 요즘 교통이 이러니까 쉽지 않는데 주일 금요일은 할 말 없잖아요. 재직이 5천 몇백 명인데 주일 재직이 돼가지고 주일 어디서 되겠어요? 그럼 뭐 응답받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한 흐름을 타지 못하면요 말씀꾼이 됩니다. 말씀꾼 아시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강단의 영적 흐름을 잘 못하면 딴 짓을 합니다. 딴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여러분 꼭 장로들 모임 하든지 위원회 무슨 구역에 모임 하든지 기관 모임 하든지 간에 5분이라도 강단 포럼 하세요. 강단 포럼 하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강단 포럼 하면 다 알아요. 다 영적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강단 포럼. 그 말씀 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사들을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그랬어요. 첫째가 훈련입니다. 함께 은혜 받는 겁니다.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기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의 부르심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정직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고 해야 됩니다. 정직이 직분은 그냥 여러분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된 직분이에요. 이 영적 가치를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고 직분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은 다양하지요. 어떤 분은 위원장으로, 어떤 분은 국장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또 구역장으로, 어떤 분은 찬양대로 뭐 각 다르게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는 서열이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직분 중에 서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거지. 그래 느끼는 건 서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직분을 감사로 받고 충성하면 돼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충성한 종에게는 똑같은 칭찬이 돌아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이 축복했어요.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해서 그 직 상급을 그대로 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시 바랍니다. 2024년 마무리되는 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정말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다 사명 완수자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기개발서 고전이죠. 제목 그대로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와 혁신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결별해라. 익숙한 거 결별해라. 이런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지요.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은요.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끝납니다. 사단 난장판 돼버립니다. 날로 날로 새로운 삶이 되지 아니하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퇴보해버립니다. 퇴보. 완전 퇴보해버립니다. 이런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로 새롭도다. 오늘 정기 직분 받던 여러분들은 이 소명의식, 사명의식, 이 천명의식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하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237 치유 서밋으로 모두 다 승인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2024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청지기들, 하나님 원하신 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쳐주심을 믿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해 주실 축복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모든 청지기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